영상식에 넣어놨습니다. 체크아웃 하자. 고객님 맞죠? 현재 시각 새벽 4시. 그 10만원짜리 차 타고 갑니다. 여기 뭐야, 시아누쿠비에서 프놈펜 가는데 230km인가? 네. 아무튼 교통비가 많이 들었습니다. 시아누쿠빌. 70달러짜리 택시. 바이바이. 아, 졸려. 여기 어딘가에 버스를 타고. 깜짝이야. 도착했는데 공휴일이 엄청 많네. 나 사기당한 거 아니야? 무슨 4층이야? 버스 타는 곳 근처. 시간 때우기 플러스 안 먹기. 보통 밀려서 8시 출발해야 되는데 늦게 간다고. 휴게소였습니다. 허리 아파. 와, 맛있는 게 많네. 화장실이야.
직전이. 어? 유심? 유나 모바일. 인터넷. 인터넷 진짜. 유나. 어. How much? 4달러. What giga? 4달러. 기가. 기가. 그나. 어. 파이. 스파이치. 기가. 기가바이트. 파이치. 눈치 싸움을 시작하지. 호텔은 가서 먹을래. 여기서 휴게실? 휴게소? 여기서 밥 먹어. 현재 시각 1시 31분. 유심이 없어서 큰일 났다. 노래도 못 듣게 생겼다. 베트남까지 한 2시간 반? 3시간 남았을 것 같은데 큰일 났다. 여기서 어? 14만 동 주고 오토바이 빌리고 15만 동인가? 몰라. 하여튼 유심까지 깔끔하게 무제한으로 탔습니다. 여기로 도착했는데 브라더! How much it pay? 굿 오토바이. 굿 오토바이. 오토바이 빌렸습니다. 유후. 아니 무슨 에어비앤비 왔는데 여기네. 여기로 해서 들어가야 돼. 아니 근데 하루 종일 지금 차례를 구매를 하고 왔는데 지금 계속 기다리네요. 레전드 숙소. 사진상으로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. 나름 CCTV? 호치민에 새로운 장난감이 생겼다.